올라세요, 여러분. 스페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예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확진자는 하루에도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감염되는 악몽도 여러 번 꾸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아서 요새 많이 우울한데요. 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요새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되나 인터넷 뉴스에서 체크하는 건데요. 헤드라인이랑 중요한 부분만 대충 훑어보는 정도긴 하지만 요새 스페인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관련 어휘들을 모아봤습니다. 엘 코로나비루스. 스페인에서는 이번 바이러스를 코로나비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보고 들은 단어죠. 엘 파토게노, 라 판데미아, 엘 에피센트로. 우한, el epicentro de la pandemia de coronavirus. 우한, 코로나비루스 대유행의 진원지라는 뜻이 되겠죠? La propagación. Expandir, expandirse. No, el coronavirus no se ha expandido por culpa de 5G. 실제로 5G 주파수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el contagio. 감염자들은 los contagios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hay 150,000 contagios en España. 이런 식으로요. El número de contagios en Estados Unidos asciende a 396,000. 또는 caso를 써서 los casos de coronavirus en España alcanzan ya los 150,000 caso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망자를 얘기할 땐 muerto를 쓰기도 하고 fallecido를 쓰기도 해요. 15,000 muertos 또는 15,000 fallecidos 이렇게요. La tasa de mortalidad. 검사는 뭐라고 할까요? 스페인에서도 테스트라고 영어를 그대로 씁니다. Este es el falso test del COVID-19 que ha vendido un laboratorio español por 165 euros. 한 스페인 연구소에서 가짜 테스트기를 165유로에 팔았다고 하네요. 힐립. El Ministerio de Sanidad. Estado de alarma. El confinamiento. Aislar. La cuarentena. 지금 스페인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일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쿼렌테나 중에 있습니다. ¿Cómo debemos ventilar las casas durante la cuarentena? Las medidas. La medida는 치수, 사이즈 등의 뜻을 갖고 있지만 복수로 쓰일 경우에는 조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las medidas preventivas 라고 하면 예방조치가 되겠습니다. Nuevas medidas del gobierno. ¿Qué pasará ahora? 그리고 마지막으로 WHO는 스페인어로 OMS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던 어휘들은 모아서 아래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조심은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